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연의 뽑기충만 전국. 감사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해. 수명폭기와 하여 세상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나요. 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나요.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가슴 아파 말아요. 이미 지나갔니.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깔깔깔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머리 높여 박수. 헤이 헤이 슉. 헤이 헤이 준비하시고 복이 와요.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미 지나갔니.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올 거예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깔깔깔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한 번 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깔깔깔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한 번 더. 준비. 웃으면 복이 와요. 잘 불러주셨습니다. 박수. 뽕기충만 전국. 네,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유후. 아, 우리 속담에 소문 만봉래라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 여? 응? 소문내? 소문을 어디다 낼까? 자, 웃음의 문으로 직역을 하자면 웃음의 문으로 그냥 온갖 복이 다 들어온다는 뜻이래요. 아, 그렇다면 우리 집 대문이 하하하 히히히 껄껄껄 웃을 수는 없고.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문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 즐겁게 웃음을 띠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많은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뜻이죠. 맞죠? 네. 선생님, 제 얼굴을 한번 봐. 예, 웃는 얼굴일까요? 짜증나는 얼굴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복이 넘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오케이, 맞습니다. 이렇게 웃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의 감정은요, 표정과 일맥상통해. 내가 있잖아, 늘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그 감정이 잃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려요.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잃으면서 부정적으로 풀려. 여러분, 긍정으로 풀리고 싶어? 아니면
부정의 부정으로 말도 안 들어가 부정으로 풀리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웃어야 될까? 짜증내야 될까? 웃어라 이거. 실질적으로 웃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냥 내가 별로 웃음이 없어. 예, 웃고 싶지도 않아. 세상 돌아가는 게 힘들어. 그래도 거짓이라도 입꼬리라도 올리고 있으면 우리 뇌는 진짜 웃고 있구나 해서 이 내 감정도 긍정의 감정으로 이끌어주고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건강의 호르몬도 팍팍 분비시켜준다 이거야.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기운 좋게 힘껏 웃으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 충만 전국 감사합니다. 자 방금 부른 우리 노래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 프로도 보셨죠? 네. 실제로 웃다 보니 그렇게 건강이 그리고 복이 다 내게로 떼굴떼굴 굴러오더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자 제임스 킹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거 한번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 출신 토종 가수 제임스 킹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아, 정말 이렇게 웃는 얼굴이라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그 또 경기도 양주 출신이라고 확실하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어떻게 양주 출신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막걸리 출신 아니고 양주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네. 혹시 뭐 나 뭐 미국 사람 뭐 시카고 사람이 아닐까 봐. 아, 맥컥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맥컥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 네. 거예요? 일주일 형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요즘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국내에서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 네. 세 번째라고. 네. 첫 번째는 박일준 형님. 두 번째는 인순이 누님. 세 번째는 제임스 킹.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네. 네, 누가? 윤수일 형.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윤수일 형님은 조금, 좀, 약간 예. 컬러가 좀 네. 다르지 않나? 네. 아주 그래도. 네. 왕성 활동을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것도 살짝 밀어줘 그러면. 네, 네, 네. 선배님이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세 번째로 해주고 네 번째로 네. 밀려도 괜찮죠? 네, 네, 네. 그럼요. 형님들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네, 네. 이 한 건 이제 꼴기만 걷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예. 네. 아, 뭐 항상 우리는 진짜 태생이 네. 대한민국, 그렇죠? 네, 네. 양주. 네, 네. 경기도 네. 양주. 예. 양주. 외국말은 전혀 못하고. 네네. 한국말만 하는. 네. 맞습니까? 네. 82년도에 영어 배우려고 네. 외국어 학원 등록하려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아버지 이제 한번 산소에 한번 가고 싶어서. 아,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네. 예, 예. 갖고 이제 딱 82년도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더니만 접수하는 아가씨가 원장님 외국 사람 왔어요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영어 배우러 갔는데. 그후부터 나는 영어는 안 하리라. 오. 네. 그러면서 바로 네. 밤무대에서 팝송 가수 됐어요. 아이고 팝송 가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밤무대에서 팝송 가수로 하는데 영어는 전혀 모르면서 팝송을 했단 말이에요. 대백과사전에 네. 한글로 써 있어요. 네, 한글로 써 있고 오호. 또 우리 형들이 좀 이런 말 방송에서 뭐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다문화 네. 가정이고 뭐 예, 그런 것이 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호래린들이 취직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제일 돈 잘 벌 수 있는 데가 유흥업소. 오호. 거기 가면 이제 우리 업주 사장님들이 한국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미국에서 사온 사람이야. 그럼 막 영어로 노래 불러주면 참 월급을 많이 줘요. 그래서 다 뭐 우리 1세대 우리 혼혈인들은 혼혈분들은 다문화 가정분들은 좀 아픔 있죠. 네. 군대도 못 가죠. 뭐 모든 걸 못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리고 또 어렸을 적에는 피부 색깔이 좀 다르면 되게 놀림도 심하고 그랬죠. 근데 하얀 분보다 좀 까만 분이 더 좀 놀림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일 좀 정한 게 우리 하얀 혼혈 혼혈이면 안 되지 방송에 네. 다문화 친구 이렇게 보면은. 네. 할머님들이 아 너는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이쁘냐 이래.
나 보면 아유 씨. 뭐 묻는다고. 진짜 슬펐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그러니까 자꾸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자꾸. 그러니까 올바르게 네. 걸어도 되는데 자꾸 네. 개같이 옆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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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생을 참 좀 이렇게 아픔과 그냥 원망 속에 살다가 제가 트로트 가수 된 지가 딱 11년째 됐는데. 12년? 1년이요. 아, 11년? 네. 네. 아침마당 나갔는데 이제 작가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막, 제임스 킹은 이렇게 슬프네요. 왜? 긴 암흑 터널이 있네요. 아. 지금은 다문화 생활하고 다문화, 우리 인순이 선생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글로벌 한국이 됐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60년대, 70년대 묻혀있네요. 아. 그래서 저보고 트로트 노래하라고. 아하. 제가 태어나서 저보고 트로트 노래하라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었어요. 아, 역시 작가시네. 훌륭한 네. 작가세요. 제가 업소에서 이제 일을 하면 이제 그 업소 사장님들하고 친하게 되잖아요. 그럼 형, 나 한번 한국 노래 할까? 야, 넌 팝송에 어울려.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래요? 웃지만은, 아, 나는, 한국. 너 눈물 나. 한국. 아,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얼마나 정말 그동안 네. 힘이 들었으면 그랬었나 싶고요. 네. 저 어릴 적만 해도 네. 이런 다문화 가정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네. 놀림의 대상이었고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확 화를 내 그냥 한번 확 들이받아 막 이랬을 것 같아.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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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대. 나 안 봐도 네. 화내. 그런데 네. 요즘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주변에서 훨씬 편하게 대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를 원망한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모든 분들은 혹시 틀리니까는 놀림할 수 있지만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제가 너무 원망만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그래서 다가섰으면은 더 이렇게 일찍 사랑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제 인생 후반전 인생에 트로트 가수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우와.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박수 한번 네. 주세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점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입술이 살짝 뒤집어서 뒤집어져서 까졌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자꾸 입을 뒤집어 까고 달라더라고요. 노래를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한동안 뭐 이러고 배워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내 입술이 까졌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머나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앞뒤로 이게 머리가 툭 내밀어가지고 짱구 그것도 뚝내미 이런 소리를 뚝 내밀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정말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듣기 싫었어 사실은. 네, 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그 단점을 내가 먼저 들춰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엄마 젖을 10년 동안 빨다 보니까 주둥이가 살짝 뒤집어졌네. 네. 그리고 앞뒤로 툭 내밀었으니 머리는 얼마나 좋을까 이랬더니 엄마들이 웃으면서 오히려 그거를 장점화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세 번째, 네 번째인,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은 남들이 더 까르르 웃으면서 네. 비웃기보다는 더 높게 평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지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세상 근심 걱정에 잠은 이루나요? 그런 경우 많았죠. 온갖 네. 세상 걱정 근심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강조를 해줘야 돼. 세상 근심 걱정에 그렇죠? 네. 잠 못 이루나요? 잠 못 이루나요? 그냥 노래도 잠 못 이루나요? 이러면 좋은데 잠 못 이루나요? 이렇게 리듬을 또 타줘야 된단 네. 말이야. 그렇죠? 아니 범용이 형이 저한테 가르쳐줄 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러니까 이거 김범용 왜냐면, 형 곡이거든요. 네, 네. 아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야, 존경하는 네. 선배님인데 네. 예, 여기 부점이 붙어있잖아. 악보 좀 한번 봐봐 여러분들도. 예. 악보를 딱 펼치고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 악보 구하기 참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악보창 악보 네, 네. 딱 치면은 다 나와. 돈 조금 주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악보를 봐야 가사가 한눈에 들어오고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알게 돼요. 자, 이 노래는 진짜 그야말로 웃으면 복이 온다. 네, 네, 네. 웃고 살자 이거야. 네. 뭐 혼자 이렇게 걱정 근심을 네. 다 쥐고 사느냐 이거야. 여기 좀 봐요.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어떤 분은 그냥 아주 악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그냥 웃음이
웃으면 대문 안으로 복이 굴러오는 거 좋는데 내 머리가 악보 속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원치 않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면서 좀 신나게 불러주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대신 리듬을 주자. 그래서 네네. 부점이 있어요. 그러면 고개는 좀 길게 짧게 길게 짧게 해서 세상 근심 걱정에 잠못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세상 근심 걱정에 잠 못 일어나요 옳지 에이. 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나요 술로 달래나요가 아니라 술로 달래나요 따다단단 달래나요 이렇게 리듬을 다 줘야 돼요. 네, 그동안 술로 이렇게 시름을 이렇게 달랜 적도 있으신가요? 지금 아 지금은 하도 행복해서 네. 안 달래고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술로 달래려고 양 이랬는데 옛날 요즘은 기분 좋게 마신다 이거. 네. 적어도 한 술 했잖아.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조용구 씨랑 행사를 네. 갔다가 네. 오 이렇게 또 초대 가수로 오셔가지고 우연하게 함께 자리를 했는데 한 술을 아주 맛있게 하시더라고. 네. 하시면서 방송 중에는 너무 술을 말하지 말자고요. 자 다시 한번 리드미컬하게 달려가 주세요. 헤이 헤이 준비 시작 세상 근심 걱정에 잠 못 일어나요 옳지 잘했어요. 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나요 자 반복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딱 쳐야 돼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벌써 두 줄 하니까 두 줄이 반복이네 그러죠? 아, 우리 너,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해 아 근데 너무 줄을, 잘하시네 근데. 두 줄을 열심히 하면 두 줄은 네. 보너스로 오네 네네. 보너스로 네네. 근데 웃는 모습이 진짜 아우 네. 이 뭐죠 이렇게 이게 짐 캐리어라고나? 네? 예, 마스크 영화에 그 영화죠.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 마냥 쫙 입이 아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어. 네, 알겠습니다. 입을 모으고 예, 그게 생각나네요. 예, 입술 큰 개구리가 있었어요. 얘가요, 맨날 입술 크다고 놀림을 당하니까 이놈은 이제는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입술 크다고 놀려대 그러니까 누가 입술 크다고 그래 응? 우리 아들 보고 누가 입술 크다고 그래 그러더니 뽀뽀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아, 한참 걸리더라고 쪽이 아니라 쪽쪽쪽쪽쪽쪽쪽쪽 입술이 하도 가깝고 그러자 우리들의 공통점이 네. 입 갖고 먹고 살잖아 이렇게 입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마스크처럼 착기꼬리를 올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부점을 살려서 리듬을 타자가 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 자 가슴 아파 말아요 이제 포인트 다시 소절을 좀 음정을 높여서 준비 둘 하나 둘 셋 넷 가슴 아파 말아요 힘이 지나가니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예 아이고 좋아요 자 여기 가슴 아파 말아요 여기 리듬을 타야 돼요 말아요 이런 게 아니라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지나간 일 이런 부분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 길고 짧고 길고 짧게 이런 포인트를 살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반복이 되네요 준비 대박자 둘 시작 가슴 아파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헤이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준비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깔깔깔 웃으며 하하하 웃으며
껄껄껄 웃고 하하하 웃다가 보면 내 집안으로 만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가장 활기차게 해야 돼. 입만 웃지 말고 온몸이 다 웃어줘야 돼요. 제가 모방송에 나가가지고 온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 선생님은요 뭔 이야기를 하면 계속 온몸으로 리듬을 타네요. 입만 노래 부를 때 입만 악기가 아니야. 내 온몸이 악기야. 온몸을 써야 돼요. 근데 표정이 더 중요해. 이 사람 입만 갖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만 갖고 부르지 마시고 표정을 살려 불러주세요. 아셨죠? 이 노래 다른 거 없어. 웃으면서 부르면 그냥 저절로 복이 굴러오고 웃다가 보면 노래 끝났죠. 에이, 자 다시 한번 가슴 아파부터 스타카토로 끊어주세요. 흥. 가슴 아파만 알아요. 이미 지나간 일. 허이.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준비 두 박자.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허이. 하하하 웃으며 한 번 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박수! 우후! 저 이 노래를 부르면은 머릿속에 김범용 씨가 떠올라.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네, 떠올라요. 네. 아마도 우리 김범용 씨가 앞으로 인생을 웃고 살고 좋은 일만 네. 더 있으라는 네. 그런 뜻에서 좋은 노래를 선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곡을 부르시니까 우리들이 또 이렇게 신이 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에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느낌을 살려서 에, 뭐 사실은 제목에 다 있기는 해요. 네네. 그래도 방송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 네네. 에, 한번 쥐어짜봐. 저 같은 경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우리 또 아 뭐라고 예? 얘기할까? 우리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희노애락이 많잖아요. 슬픔도 예. 많고 어허. 아픔도 많고 이런데 예. 다른 노래 부르면 이렇게 눈물도 흘릴 때가 있는데 웃으면 보기가 부를 때는 눈물이 안 나고 자꾸만 좋은 마인드만 생각이 나요. 좋은 네. 생각. 갖고 범용 형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킹아. 킹아. 저한테 이제 제임스 킹키니까 킹아. 킹. 아이 킹 받네. 야 왜 이렇게 네 노래 세 번 들었다 보니까 골프가 이렇게 잘 맞느냐. 오 맞아 맞아. 어. 예. 어. 그리고 행사도 많이 땄대요. 오호.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길을 받았다고 형이 항상 그래요. 내가 차에서 항상 최소한 웃으면 보기를 세네 번 들으신대요. 근데 이제 그 말 하시면 하시는 게. 뭐 들으시지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힘을 주니까는 저도 또 그거를 그러면서 나보고 이 소외계층 네가 많이 아팠는데 범용이 형께서는 제 웃는 얼굴이 참 이뻤대요. 아 진짜 그리고, 이뻐요. 네, 그러면서 네. 좀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의 스마일 미소를 주면은 네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래서 늘 무대에 올라가면은 좀 오늘은 좀 힘들다 해더라도 형님이 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신나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네네. 딱 정답이에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다문화 가정에 혹시 홍보대사 아니세요? 전에. 네. 아, 지금 회장해야 돼. 회장단이 바뀌니까 바로 연락이 없네. 연락이 끊겼어? 아니 그 회장 누구예요? 이름 좀 알려줘봐. 내가 좀 연락 좀 한번 취해보게. 아니 당연히 홍보대사 하셔야죠. 우리 특히 다문화 가정에 많은 분들이 우리 정말 열심히 사시는 제임스 킹을 보고 또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아유, 요즘은, 그럼요. 아, 요즘은 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믿는데 옛날에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이 예. 이렇게 또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행복하고 우리 또 박명 선생님이 또 이렇게 우리 어린 우리 학생분들 앞에서 네. 어린 학생 나보다 다 어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하하하 호호호 이게 얼마나 가치 얼마나 예. 좋은 겁니까? 그래서 난 좀 기분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정과
그리고 그 감정은 일맥상통한다. 내가 즐겁게 웃으면 즐거운 네. 감정이 생기고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일은 긍정적으로 풀린다.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또 삶 자체가 우울하게 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웃음으로 극복한 바로 우리 제임스 킹의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네. 딱 단어가 생각나네요. 예, 뭐가? 하고 싶은 게 Thank you, I love you. 어? 두 가지를 안 해, 두 가지를. Thank you, I love you 까지 안 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 네. 학벌 있어요. 아, 그럼요. 아유, 박수 주세요. 저는 앵콜도 알아. 좀 더 앵콜 할 거야. 자, 그러면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우리 이렇게 웃음으로 삶을 극복한 우리 제임스 킹의 노래입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나요? 지난 날 괴로워 슬로 달래나요? 이젠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가슴 아파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꼴꼴꼴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올 거예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꼴꼴꼴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꼴꼴꼴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 자세가 우리 또 제임스 킹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엉덩이 보라 그래. 티태가 이쁘긴이야. 네. 자, 노래가 뒤에서 듣는데요.
정말 즐겁게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앞으로 인생의 꽃이 활짝 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쩌면 그 에너지도 넘치시고. 그렇죠. 근데 네. 선생님은 내가 몇 번 봤잖아요. 네. 보면 볼수록 깜찍하고 귀엽지. 그래? 아, 진짜. 왜 그런 말을 이제 해. 좀 일찍 좀 해주지. 아유, 진짜. 아, 어떡해. 아유, 더 깜찍하게 그럴 것 같아. 요새 완전 네. 방송 활동하시고 예, 예.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니 진짜 제가 저는 제 얼굴에 트레이드마크는 웃음이에요. 항상 늘 명랑하게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피곤할 때도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막 소리를 더 높여. 어머 안녕하세요. 막 솔톤으로 가주는 거야. 아 그래요? 네네 이렇게. 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유쾌함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즐거워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임스 킹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노래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 트로트로 이렇게 오시면서 더 인생꽃이 활짝 폈다는 거를 제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침마당에서도 제가 자주 뵙고 네. 그리고 좋은 아침에서도 자주 뵈요. 이렇게 공중파를 열심히 또 네. 많이 또 방송 활동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고요. 예예. 예.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좀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조금 죄송하게 아까 제가 조금 울컥한 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예. 네. 예. 더 감동이야. 왜냐하면 네. 그거를 얼마나 세상에 진짜 한 줄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만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 그 시절이 많았겠나 하지만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더 큰 선물로 다가올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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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또 준비한 앵콜송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나 네. 앵콜까지 할 줄 안다고. 네. 아까 땡큐 네. I love you 했잖아요. 저는요 거기 한 수 더 위에요. 이래 봐도요. 제가 박사학위를 딴 사람. 네 교수님 네. 앵콜 제가 네. 데뷔할 때 당신이 딱이란 노래로 오호. 이제 예. 네, 그걸로 이제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 한번 오케이 자, 네. 그 노래 한번 청해 드리기 네. 전에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제임스 킹의 네.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하시면서 앵콜송 청해 듣겠습니다. 저한테 목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많이 소문 맞묻네. 항상 웃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저의 행복이고 제 꿈이고 또 좀 소외계층이나 좀 어려운데 예, 거기 많이 가가지고 좀 웃음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당신이 딱이야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울 사람 당신은 내 운명 이 나의 전부야 이 세상에 당신뿐이야 내 사랑을 받아줘 뜨거운 내 사랑 이 나도 이제 당신만 사랑할 테니 당신은 내 운명 내 사랑이야 불타는 내 마음 받아줄 사람 당신이 딱이야 미연샘이 딱이야
내 마음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울 사람 미연샘은 내 운명 나의 전부야 이 세상에 미연샘뿐이야 내 사랑을 받아줘 뜨거운 내 사랑 나도 이젠 눈이 막 사랑할 테니 눈이면 눈이면 내 운명 내 사랑이야 불타는 내 마음 받아줄 사람 자,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네. 저도 완전히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배운 노래, 도전! 하면 여러분은 완성곡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걱정이 잠 못 이루나요 지난 날 해로워 술로 달래나요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가슴 아파 말아요 이미 지나갔니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포기와 하여 포기 내려와 하여 껄껄껄 웃으며 하하하 웃으며 포기와 거기 내려와 하여 웃으며 포기하여 네, 노래 너무 잘하시죠? 아유 점점 이뻐지시고 의상도 아주 돋보이시고 예, 면서 이렇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니까 점점 이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목구비가 자기 위치에 있다고 이쁘다는 소리 듣지 않아요. 저처럼 활짝 웃으면서 표정이 살아 있어야 이쁘다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여러분 무조건 웃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박미연의 뽕기 충만 전국. 자 신나게 허 허 허 허 예 추 추 자 좋아 어우 이번 대단해 잠깐 나와 보실래요? 흑이와 하여 자 저랑 같이 옆에서 춤추세요 시작 세상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나요 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나요 헤헤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가슴 아파 말아요 이미 지나갔니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떠나와요. 웃으며 하하하 웃으며 옳지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헉. 웃으며 복이 와요 잘한다 박수 헉. 자 댄스 댄스 오예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슬퍼하지 말아요 이미 지나갔니 잘한다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올 거예요 준비해 복이 와 깔깔깔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허이허이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한번 더 와요 복이 내려와요 깔깔깔 웃으면 웃으며 복이 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웃으며